대두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특히 대두 신운에 많이 함유된 이 성분은 갱년기 여성의 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한다. 갱년기 때 골다공증의 원인은 주로 이 칼슘.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디선가 주워들은 뭔가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긴 한데 두유를 마시면 커진다는 정보를 제가 어디서 입수를 했어요. 인스타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요. 어떤 외국 남자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갖고 두유를 매일 마셨는데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남자지만은 그 호르몬 영향으로 굉장히 풍만해졌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듣고 정말일까? 하는 마음에 한번 사봤고요. 자, 이거는 삼육두유. 칼로리는 제가 항상 굳이 체크를 합니다. 195ml에 125칼로리. 사실 제가 대학생 때 아주 짧게 잠시 채식스러운 식습관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채식에 관한 책을 너무 이렇게 막 저 스스로를 세뇌시키면서 책으로 채식을 잠깐 접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두부를 굉장히 많이 사 먹었거든요. 고기를 거의 끊고. 그래서 시장 가면은 1,000원짜리 두부를 팔아요. 엄청 큰 두부를 사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두부만 먹으면서 단백질 섭취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두부를 끊었습니다. 두부를 만드는 과정을 제가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잠깐 접한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쇼킹했거든요. 여러 가지 좀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GMO 뭐 이런 파동도 있고 뭐 유전자 무슨 조작 막 그런 것도 뉴스에 막 나오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콩을 안 먹었거든요. 네, 서두가 길었네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흔히들 알고 있기로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화학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소플라본. 이게 두유에 과연 얼마나 많이 들어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것 때문에 제가 두유를 자주 먹는 건 맞습니다. 제가 성격이 약간 좀 난폭하고 약간 그 숨겨둔 그 폭력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그 터프한 구석이 제가 좀 있는데 두유를 먹으면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성격이 약간 온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냥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오늘 촬영 갔다 와가지고 밤에 너무 허기져가지고 두유 먹으면서 별일을 다 했네요. 특히 두유가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보통 육류를 섭취를 많이 할수록 몸이 산성화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산성화된 체질을 중화하는 데는 두유가 굉장히 좋아요. 뭐 두유를 만드는 주요 재료인 콩 자체가 워낙 뭐 좋은 식품이니까 물론 뭐 공장에서 찍어낸 이 두유에 과연 얼마나 온전하게 콩의 영양소를 다 담아냈는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하게 작용하는 이소플라본이 조금이라도 함유가 돼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먹고 있습니다.